안녕하세요. 불필요한 설명들로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설명드리는 한가람 부동산 똑소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양평에서도 많은 분들의 선호지역인 양평 옥천면 신축급 전원주택이랍니다. 아쉽게도 들어온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경계 확인은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드려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 주택 앞으로 천이 흐르는 옥천면 전원주택 상세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고 레축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의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이시고 매매 금액은 4억 7천만 원이시랍니다. 대지면적은 도로는 모두 국유지로 되어 있어 알땅으로만 446제곱미터로 135평이시고 연면적은 104.4제곱미터인 32평으로 방 3개와 욕실 2개의 구조로 설계된 건축구조, 목구조인 전원주택입니다. 보자, 어디 보자. 계산기 좀 두들겨 보실까요? 이쯤 되시면 계산기 두들겨 봐야죠. 평당가를 확인해 볼 시간. 4억 7천만 원의 도로 지분을 제외한 135평을 나누면 348만 원이란 평당가가 나온답니다. 최근 거래된 옥천면 신봉리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면 평균 평당가 350만 원에서 높게는 380만 원대의 평당가에 거래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사용 승인일 2021년으로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신축인 점을 감안하시다면 비싼 평당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버스정류장 도보 11분 거리로 대중교통 이용에도 좋은 접근성에 옥천면에 위치한 옥천 레포츠공원 등 편의시설은 1.9km로 차량으로 4분이면 충분하시기에 전원생활함에 있어 편의시설 가까운 것도 놓치면 안 될 부분이시잖아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정말 좋은 위치의 전원주택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옥천면 전원주택 잘 보셨나요?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 언제든지 현장 답사를 원하신다면 합리적인 가격과 후회 없는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는 한가람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